조금 80보다 조금 더 돼 보이기도 하죠. 옆차보다 좀 빨리 갑니다. 예, 옆차보다 빨리 가다가 뭐고? 우와! 뭐고? 뭐고? 뭐예요? 보셨나요? 그 사람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죠. 예, 저 피할 수 있었을까요? 제한속도 80도로 해서 제 차는 기억은 안 나지만은 한 8, 90? 네, 80보다 좀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. 경찰에 접수했어요. 근데 저게 뭔지 모른대요. 가보자. 그랬더니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미 다 부서져 갖고 뭔지 모른대요. 파편들이 흩날려서요. 내가 충격했죠? 다른 차도 또 밟고 지나가죠? 어떤 문제인지 모른대요. 그래서 자차보험 처리할 예정이래요. 아, 화가 나요. 이거 소송 진행하면 이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? 차 수리비가 600만 원 나왔답니다. 경찰에 하는 얘기가 이거요. 도로관리청에 소송하든지 아니면 국가배상 신청하래요. 보상받을 수 있나요? 저 물체가 뭔지 궁금해요. 범인도 잡고 싶어요. 경찰이 잡아줄까요? 밤에 천천히 가야 되겠습니다. 저게 있는지 저런 게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? 아이고, 밤에는 감속해야 되겠네요. 80도로지만 밤에 잘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한 20% 감속하면 좋은데 근데 그렇게 안 해요. 밤에 감속 의무가 없습니다.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. 밤에 가로등 없는 곳에서는 한 20% 정도 감속해서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전조등 불빛이 40m가 채 안 보여요. 30에서 40m밖에 안 보입니다. 근데 80으로 달리면 발견한 순간 1초에 22m인데요. 1.5초에 30m, 1.5초 내지 2초도 안 돼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. 옆에 또 다른 차가 가고 있어요. 못 피합니다. 저거 피할 수 있나요? 시속 80으로라도 못 피해요. 누가 떨어뜨렸는지 못 찾아요. 바로 그 CCTV가 있으면 찾죠. 거기에. 근데 거기 CCTV 없어요. 못 찾아요. 국가배상 신청? 어려워요. 하루 24시간 누가 보초 쓰면서 한 20m 간격으로 쫙 보초 쓰면서 떨어지면 바로 끄집어오고 좀 무거우면 신고해갖고 누가 빨리 하게 하고 앞에 이렇게 그 저 꽃갈콘 그 러버콘 세우고 불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저거는 국가배상 신청에서 못 받아요. 다만 그게 도로 구조물이라면 중앙분리대라든가 뭐 그런 게 쓰러진 거라면 그런 거 똑바로 써야지 왜 이렇게 허접하게 하느냐. 그럴 땐 도로관리청이 책임져야 돼요. 다른 차가 떨어뜨린 거면 그건 못 찾아요. 찾으면 그 차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. 운이 나빴던 거예요. 운이 나빴던 경우. 그게 자차 처리해야 돼요. 자차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떨어뜨린 차를 찾으면은 이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. 그럼 자차 처리하면 우리 보험사는 뭐라 그럴까요? 아, 그걸 왜 못 피했어요? 아이고, 잘못이 있네요. 할증됩니다. 이렇게 얘기해요. 피할 수 있나요? 80m 떨어지게 피할 수 있나요? 거기에 불을 번쩍번쩍번쩍 해도 야광으로 이렇게 있었으면 피할 수 있죠. 좀 커요? 예, 조그만 건 아니에요. 조그만 건 아니지만 저게 보일까요? 지금 상향도 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. 앞에 차가 가고 있어서. 여기서 피할 수 있나요? 오른쪽으로 피하면 저 차를 때리게 돼요. 방법이 없어요. 못 피합니다. 80이어서도 못 피해요. 그래서 이번 사고는 나한테 잘못이 없어요. 내가 고라니 갑자기 달려드는 거 부딪힌 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할증 안 되고 1년간 할인 유예라고 고라니 갑자기 달리던 고라니나 멧돼지랑 붙이면 할증 안 되잖아요. 다만 1년 동안 할인만 유예되잖아요. 이것도 똑같아야 됩니다. 근데 보험사는 할증 시키려고 그럴 거예요. 보험사한테 내 잘못이 있습니까? 가만히 있는 걸 왜 못 펴요? 안 보여요. 지금 여기는 이만큼 보이는 것처럼 돼 있죠? 실제로는요. 전조등 불빛 딱 비춰보면은 50m 안 보여요. 겨우 40m 보입니다. 박재영님,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. 밤에 전조등 불빛, 그 액시언트 덤프에서 몇 m까지 보입니까? 저 가로등 없는 데서요. 지금은 하이빔 킬 수 없어요. 옆에 차가 가고 있기 때문에. 40m로 배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30에 40이에요. 저 50m는 바닥에 깔려갖고 어스름해서 안 보여요. 30도 겨우 보입니다. 큰 차는 30도 겨우 보여요. 진짜 그래요. 제가 버스 타면은 일부러 제가 앞에서 다 유심히 봅니다. 가끔 버스 빌려서 어디 갈 때 있잖아요. 밤에 갈 때 보면
이게 밑으로 돼 있어요. 이렇게 되면 다른 차들한테 방해돼요. 전조등 위치가 위에 있잖아요. 큰 차들은 이렇게 비치면 다른 차들이 방해돼 밑으로 해야 돼요. 밑으로 하면은 진짜 30밖에 안 보여요. 30 잘하면 40입니다. 그래서 천천히 가야 돼요. 그래서 30에 쓰려면 60으로 가도 30 겨우 서요. 그러니까 큰 차에서 딱 앞에서도 보면서 그래서 아 이거 저거 30m 보이나요? 40m까지 보여요? 그러면 30m 정도 보입니다. 그게 현실이에요. 그럼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속도를 안 줄여요. 밤에는 속도를 좀 줄이십시오.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밤에는 진짜 내가 빠르게 달려왔는데 사고 없이 왔다. 운이 좋았던 겁니다. 이분은 운이 나빴던 거고요.